안녕하세요. 자, 여기는 우유가 한 잔 있어요. 우유가 한 잔 있고 빙잔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어요. 한 잔은. 그런데 말이에요. 이 우유를 여러 사람이서 먹으려는데 우유가 너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맛술로 우유를 많이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 잔 조금만 잔하고 조금 더 큰 잔. 자, 잔은 빈잔이 조금 더 커요. 자, 우유를 작은 잔에 있는 우유를 큰 잔에다가 한번 부어 볼게요. 우와, 우유가 많아졌어요. 우유가 많아졌어요. 자,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빈잔에다가 짠! 한번 또 맛술로 보여볼게요. 자, 우유야, 많아져라. 오! 자, 우유가 또 많아졌어요. 이거는 맛술의 잔이에요. 그럼 조금 더 큰 빈잔! 또 부어볼게요. 짠! 우와! 내가 봐도 신기해. 우와! 넘칠라 그래. 우와! 자, 이번에 제일 큰 잔. 짠! 짜잔! 안 될 것 같기도 하고, 우와! 우유가, 우와! 가득 찼어요. 우와! 한번 보여드릴까요? 우후, 우와. 자, 우유가, 요렇게 작은 잔에 있던 우유가 이렇게 많아졌어요. 자, 그러면은 이 잔을 여기다가도 한번 채워볼까요? 한번 채워볼게요. 자, 어떻게 되는지. 우와. 야. 아, 그런다. 자, 우유를 한 잔 채우고 또 여기다가도 한번 채워볼게요. 우와. 또 여기다가도 채워볼게요. 이거 재밌네. 우와. 또 작은 잔에다가 막 흘리고 난리가 났네. 야, 우와. 그래도 우유가 남어. 처음에 요만큼 시작했는데 이렇게 우유가 많아졌어요. 자, 우유 먹을 사람 일로 모여라. 아저씨가 맛술 우유 줄게.